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연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지긋지긋한 이 겨드랑이 살 많은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. 여기 부유방이라고 하나요? 이 옆에 이쪽 살을 빼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, 우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그 지방을 만 빼는 건 없어요. 그것을 스팟 리덕션이라 그러는데, 뭐 뱃살만 빼기 아니면 겨드랑이만 빼기 이런 것은 없습니다. 하지만 뭘 할 수 있냐면요, 여러분들이 빼고자 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그런 근력 운동으로 함으로써 근육을 만들고 그와 함께 체지방의 감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과 식이요법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. 같은 맥락으로 뱃살을 빼고 싶다면요, 복근이나 코어에 강화된 운동들과 함께, 그리고 식이요법과 체지방 감량이 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요, 여러분들의 이쪽 살을 궁극적으로 뺄 수 있게 여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, 여기를 타겟이 되는 운동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식단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그 체지방의 감량이 되기 위한 그런 운동들은요, 바로 고강 운동을 해야 돼요. 우측 상단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운동과 같이 병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효과를 꼭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첫 번째 동작은요, 라럴 플랭크 웍이라는 동작입니다. 그래서 플랭크 동작을 할 건데, 옆으로 걸어가는 그런 동작이어서 여러분들의 이 겨드랑이의 힘을 좀 많이 쓰는 동작인데요. 플랭크 동작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,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플랭크 동작 먼저 숙지하시고 이 동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플랭크 자세에서 라터럴 엑스 웍이에요. 그래서 기본 플랭크는 그냥 여기서 멈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가 유지된 상태인데, 여기서 하나 더 합쳐서 손을 하나를 크로스해서 반대쪽으로 가져갑니다. 그리고 다시 풀러서 플랭크, 크로스, 플랭크. 그래서 크로스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상체, 그리고 특히 이 겨드랑이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, 이 동작을 반복해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동작, 플랭크 엑스 라터럴 워크. 네, 그 다음 동작은요, 푸시업 동작인데요, 푸시업 로테이션이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푸시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우측 상단에다 올려놓을 건데요, 푸시업 로테이션 동작을 하는데요, 말 그대로 푸시업을 하고 로테이트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옆에서 보여드리면, 푸시업은 무릎을 놓고 하셔도 되고 펴고 하셔도 되고, 푸시업스 후 올라오고 로테이트 들어 올리고 다시 푸시업스 로테이트. 네,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시는데요, 이때 항상 주의할 건 기본적인 플랭크 자세,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누르고 있는 힘, 그리고 돌 때에도 코어에 힘줘서 이 상체가 뒤로 확 나가지 않도록 잡고 내려오고, 그렇게 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마지막 동작은요, 덤벨을 이용한 리버스 플라이 동작을 약간 변형한 동작인데, 저는 누워서 할 거고 덤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통에 물을 채워서 이제 덤벨 같이 쓰시면 되고요, 저는 두 양다리를 들어서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복근을 당겨서 코어에까지 힘을 쓰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동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때 주의할 건요, 팔을 완전히 펴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살짝 팔꿈치가 접히도록, 그래서 우리 발레하는 느낌처럼 여기가 좀 둥그런 모양이 되도록 팔을 놓으실 거고요,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 무게가 이쪽을 타고 팔로 내려온다는 느낌보다는 이 겨드랑이 안쪽으로 느낌을 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내려갔다가 후 오므려 주면서 다시 손을 모아주는 것, 내려갔다가 후 오므려 주면서 닫아주는 것, 내려갔다가 늘려주고 후 오므려주면서 닫아주는 것, 이렇게 해서 양손을 같이 해도 되고 한 손을 따로따로 해도 좋습니다.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거죠. 그래서 오픈하면서 살짝 내려오고 다시 닫아주고,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커스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은요, 바로 이쪽 겨드랑이 부위가 되겠습니다.
네, 이렇게 총세 가지의 겨드랑이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좀더 체계적인 운동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요, 저 고민수가 1대1 온라인 트레이닝을 시작하였습니다. 궁금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은요, 이메일 주시면 이메일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, 운동을 체계적으로, 그리고 체지방 감량, 자세 교정, 체력 증진, 이 근력 강화,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포괄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을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, 댓글로,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.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,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그런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는요,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궁금한 것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, 일요일 저녁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라이브 채팅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빠이!